겨울에 국민방위군에 이제 합세를 해서 의성쯤 이제 갔을 때 바로 앞에 가는 사람이 그 지뢰가 터진 거예요. 그건 또 앞이야. 그러니까 뒤에서 죽고 앞에서 죽고 어떻게 살아야 하느님이 나를 살려주신 뜻을 제대로 받들어 사는 거냐.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. 교회 법전들 아치는데 어떤 때 우연히 일본어로 번역이 된 교회 법전을 내가 처음 받았어요. 그때 내가 일본어로 번역이 됐는데 왜 한국어로 번역이 안 됐나? 내가 해야 되겠다 했지 그때. 항상 책 쓰느냐 그러는데 그게 내가 하느님께 보답하는 가장 확실한 내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. 하느님 제 글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 같이 참여하도록 이끌어주세요. 이런 지향을 가지고 계속 쓰는 거죠.